오늘 로지로 캠핑 왔어요. 지금 막 도착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어디로 쳐야 될지 좀 봐봐야겠어요. 이쪽이 괜찮을지 아니면 원래 저 검정 색깔 저기 깔려있는 저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기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맞춰놨나봐요. 그리고 저기 저쪽에는 잔디블럭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와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좋다. 그냥 이 정도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로 해야겠어.
이제 뒤쪽에 다 세팅했고요. 오늘은 텐트에서 잘 건 아니고 차박을 할 건데, 아까 저기 옆에 바닥에 까맣게 깔아놓은 그 자리 있잖아요. 그쪽 그 주인이 오셨어요. 내일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시끄러울 거라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다시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있으려고요. 아, 좀 편하게 쉬다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망했네요. 오늘은 좀 배가 고프니까 일찍 밥을 먹어야겠어요. 바로 시작해! 오늘은 스치수유 밀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냐? 호메.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소스고. 이거는 채소, 고추랑 채소고. 마롱사태랑. 이건 도가니네요. 황갈비. 아,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요거에 어울리는 낙지젓.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괜찮겠죠? 그냥 해도 되는데 뭔가 가지런하게 이쁘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한이가 되게 얌전해요. 뭔 일이야. 아까 되게 더웠는데 이제 해가 지니까 조금 쌀쌀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원해. 근데 이따 좀 추워질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는 또 사람이 와가지고 닫아놨어요. 뭔가 훨씬 아늑해지고 좋은 것 같아.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이제 이거 넣을 게 있나?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꽃처럼 이렇게 가운데 놔두던데? 뭔가 이쁜 것 같아. 오늘 홍고추를 따로 사오려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래서 이걸로 사왔어요. 너무 비싸. 가격은 얘랑 같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나 도마를 갖고 온 것 같은데 나 왜 이러고 있어? 아니야. 먹어볼래? 먹어볼래? 예전에 너 좋아했잖아. 맛있지? 너무 잘 먹네. 하나 더 먹을래? 안 돼. 줄게, 줄게.
마신 냄새 나지 않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때문에 안 돼. 와, 향 진짜 많다. 이건 도가니. 어떡해. 빨리 빼놨어야 되는데. 왕갈비. 진짜 왕갈비다. 뭐야, 비주얼. 미쳤잖아. 잠깐만요. 이 육수 넣고 물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너무 이쁘다, 비주얼. 이건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에요. 엄마가 주운 거. 갓김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올렸다. 안 싸우면 너무 뭔가 허전해. 먹을 준비 끝. 그냥 봐봐. 만나이 나오는 갈비 같지 않아? 와우. 오늘은 알람만시 소주 가져왔어요. 앉아, 앉아. 흥분하지 마. 한이야. 앉아. 흥분하지 마. 집에서 막 한 박 갖고 왔는데 엄청 많죠? 이 정도 먹어야 돼. 와. 이렇게 찍어서? 완전 부드럽다. 맛있어. 너무 매워. 와, 불이 켜지네. 먹느라 몰랐는데 저기 다리에 불이 켜졌어요. 근데 되게 이뻐, 알록달록. 제가 원래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새 입맛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그런가? 되게 맛있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 짠. 소주 맛. 네. 타 먹어야겠어. 먹어볼까?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이건 도가니인데 엄청 젤리 같다. 안 먹을래. 왕갈비를 먹어볼까? 만화에 나오는 것 같아. 낙지젓갈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도전. 저 사실 처음 먹어봐요. 맛있네. 먹고 싶어? 먹어봐. 벌레 때문에 안 되겠어. 됐지? 먹어볼래? 어우, 맛있어. 다 먹은 것 같아. 언니 안 일어났어? 나 바다 냄새 맡았겠지?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쌀쌀하네. 안 되겠어, 입어야겠어. 아, 오늘 난로로 또 갖고 왔는데, 난로까진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옷만 입으면 될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네요? 날씨가 진짜 갑자기 따뜻해졌어. 지금 제 영상 보는 중이에요. 사실 오늘 업로드가 됐거든요. 예약 발행을 해놔서.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거여서. 이번엔 좀 망한 것 같아요.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요새 고민인 게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은데 한 달에 4개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쥐어짜내도 한 3개가 최대한일 것 같은데, 집에서 먹방이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것까지 가면 한 달에 한 캠핑만 6번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번 업로드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캠핑 영상 대신 그래서 먹방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먹는 건 잘하니까. 그냥 집에서든 맛집을 가서든 한번 올려보려고. 암튼 요새 제 고민은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한이가 이제 나이도 많기도 하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자주 따라다니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혼자라도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컨디션이 괜찮고 할 때는 데리고 다닐 생각인데 요새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벌써 걱정이에요. 원래 캠핑도 오늘 말고 엊그제? 그때쯤에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니 컨디션이 안 좋은 바람에 오늘 오게 된 거거든요. 너 얘기해? 여러분 오늘 지금 화장실이에요.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오늘 가족이 잘한 것 같아.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싸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오빠 먹고 자야 돼. 턱 써. 써. 미안해. 출출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야겠어요. 뭔가 부족했나? 스프가 없는 줄 알았어. 왜 바다에 있어? 아까는 진짜 배불렀는데 배가 금세 꺼졌어. 살 빼긴 굶었어.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자려고요. 너무 피곤해. 하니 인사해. 하니. 저 못 입고 도망왔어요. 여기가 제 텐트인데 지금 제 텐트 앞에까지 차를 세워두셨어. 행사가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한이 산책도 시킬 겸 여기 잠깐 위로 올라와 있어요. 뷰는 되게 좋다. 늦은 아침을 먹어보려고요. 딱 거의 점심인가? 강아지 잘 자네. 안 추워? 배 아프니까 배는 덮고 자자. 어, 안 돼. 여기로 붙으면 안 돼. 와우. 맛있겠다. 이거는 신장약이에요. 신장영양제. 신장약을 먹고 있어서 먹어줘야 해. 아니야. 잘 드시네요. 이건 집에서 어제 출발할 때 아침에 급하게 만든 거예요. 됐어. 오늘의 아침. 오늘 아이스로 마시고 싶은데 얼음이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